눈이 즐거워지는 랭킹쇼, 꽃미남 여심전심 랭킹쇼 시간입니다. 존재만으로도 감사한 우리의 꽃미남들은 한국을 넘어 아시아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윤삼아 배용준 씨를 이을 뉴 아시아 프린스는 과연 누굴까요? 지금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꽃유일의 남자, 꽃미남 여심전심 랭킹쇼의 정시현입니다. 바람머리에 머플러를 감고 눈길을 거닐던 윤삼아를 대표로 아시아 각국에서 한국에서 온 왕자님이 로망으로 떠올랐는데요. 이후로 변삼아, 근짱 등 많은 스타들이 한류 프린스로 아시아 각국의 사랑을 듬뿍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뒤를 이을 뉴 아시아 프린스들이 속속들이 탄생하고 있는데요. 한국을 대표해 아시아를 사로잡은 꽃 왕자님을 지금 바로 만나러 갑니다. 고고고! 첫 번째 만나볼 뉴 한류 프린스는 사실 이미 왕자의 자리를 확고히 한 스타입니다. 한국에서는 물론 일본, 중국까지 그의 이름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는데요. 최근엔 중국 영화 주연 자리까지 꿰차 개봉을 앞두고 있다고 하죠.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는 아시아의 왕자님. 첫 번째 주인공은 박시우 씨입니다. 많이 설레요. 네, 떨리기도 하고.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뉴 아시아 프린스 박시우. 일찍이 일본 팬들에게 눈도장을 콕 찍은 박시우는 최근 일본 지상파 방송을 통해 공주의 남자와 청담동 앨리스를 동시에 선보였는데요. 동일한 한류 스타의 다른 작품이 비슷한 시기에 방송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화제를 모았죠. 작가님들 멋있게 써주시고 그래서 캐릭터가 멋있게 나와서. 또 지난 5월 발매된 청담동 앨리스의 DVD가 일본 최대 규모 서점의 렌탈 순위에서 1위를 차지하는 등 놀라운 성과를 보여줬습니다. 잘생겼어요. 멀리서 바라봐도 그 자체만으로도 영광이고. 일단 멋있기도 하시고 착하시고. 일본에서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박시우의 인기는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치솟고 있는데요. 박시우의 첫 중국 영화 주연작인 향기는 3,800개 극장에서 동시 개봉을 했고요. 박시우가 부른 OST 역시 음원 차트에서 1위를 기록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네. 아니, 신기하기도 하고 네, 깜짝 놀랐어요. 네, 그래도 좀 반응이 괜찮아서 네, 다행인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진행된 한일 연예인 인기 차트에서 61주 연속 1위를 기록하며 중국 대륙 내 박시우 광풍을 입증하고 있는데요. 이만하면 아시아 프린스라 불러도 좋을 것 같죠? 무려 61주간이나 1위를 차지했다니 박시우 광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상속자들의 이민호 씨 역시 만만치 않은 인기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중국 최고의 인기 프로그램을 꼽히는 쾌락 대본영에 초대하고 싶은 한국 연예인으로 압도적인 1위로 꼽히며 그 인기를 증명했는데요. 이미 지난 2012년 신년 특집에서 단독 게스트로 나서 한국 연예인 최초로 90분 풀타임 방송을 성사시킨 바 있는 이민호 씨. 중국 언론에 따르면 이민호 씨는 시티헌트로 불씨를 지펴 상속자들로 신드롬을 일으킨 중국 한류 열풍의 주역이라고 하는데요. 이민호 씨의 상속자들 신드롬은 김수현 씨의 별에서 온 그대 열풍으로 이어졌습니다. 김수현 씨의 도민중 열풍은 저도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중국에서의 인기는 그야말로 상상 초월이라고 하더라고요. 최근에 제2회 난징 2014 유스 올림픽 개막식에 참석, 올림픽 주제가를 불러 중국을 들썩이게 만들었는데요. 한국을 넘어 중국을 사로잡은 김수현 씨의 매력, 지금 바로 공개할게요. 보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지는 남자. 수현 씨 보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김수현은 최근 가장 뜨겁게 부상한 아시아 프린스 중 한 명입니다.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의 폭발적인 인기와 함께 별보다 더 빛나는 스타로 자리했는데요. 드라마 종영 후 김수현이 출연한 중국 인기 예능 프로그램 최강대누는 올해 중국에서 방송된 프로그램 중 가장 높은 시청률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죠. 또 중국 상해에서 열린 김수현의 팬미팅 티켓은 무려 430만 원짜리 안표까지 등장해 놀라움을 주기도 했습니다. 굉장한 경쟁률을 뚫으시고 예,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억만금을 주고서라도 만나고 싶은 남자 김수현. 그는 한류 왕자님답게 중국 광고 시장도 석권하고 있는데요. 김수현이 등장하는 광고는 모두 35편. TV는 물론 영화관에 지하철까지. 중국 어디를 가도 김수현의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저를 보는 거니까 좀 간지럽고요. 김수현은 6개월 만에 16편의 광고에 출연해 하나로 약 331억 원을 번 것으로 알려져
아시아 프린스다운 몸값을 자랑하기도 했는데요. 네, 그래서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네. 네. 아, 미만. 2014 유스 올림픽 개막식에서는 올림픽 주제가를 불러 중국 내 포털 사이트 메인과 신문 1면을 독차지했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떴다 하면 중국 대륙 전체를 뒤흔들고 있는 김수현. 이 남자의 매력은 그 끝이 없는 듯합니다. 네. 그렇게 생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포털 사이트 메인의 신문 1면 장식은 한류 왕자님이니까 가능한 이벤트가 아닐까 싶은데요. 뉴 아시아 프린스의 이벤트는 이게 끝이 아닙니다. 배우 활동을 넘어서 디자이너로도 팬들과 만나는 왕자님이 계시는데요. 헌칠한 키에 빼어난 이목구비. 누가 봐도 왕자님 소리 절로 나오는 박혜진 씨가 이번 주 2위를 차지했습니다. 한국인 최초로 중국에서 배우 국민공익 대상을 수상하며 아시아의 왕자님으로서 위상을 뽐낸 박혜진. 그는 한국을 넘어 일본, 그리고 중국 등 아시아 전역에서 뜨거운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길에 가다가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알아보신. 아시아 프린스라면 단연 공항에서 그 위엄을 엿볼 수 있죠. 박혜진 역시 아시아 프린스답게 공항에서 그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는데요. 오늘 어디 가시는 길이세요? 일본 가요. 일본에는 어떤 일로? 화보 촬영차. 그리고 중국 오랜만에 가고 있습니다. 지난 7월에는 배우가 아닌 패션 디자이너로서 공항을 찾은 박혜진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디자인했던 옷이 오늘 이제 쇼랑 같이 이제 제가 디자이너로서 처음 무대에 서게 돼서 출국하게 됐습니다. 박혜진은 출국 직전까지 취재진들과 팬들에게 정중한 인사를 건네며 진정한 한류 스타의 면모를 드러냈는데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배우의 디자이너의 이름을 갖게 된 박혜진은 그 이름답게 패션 센스 역시 최고입니다. 특히 아시아의 프린스답게 공항에서 선보이는 그의 공항 패션은 언제나 화제인데요. 오늘 그런 공항 패션에 대해서 포인트? 186cm의 키에 뽀얀 얼굴이 만드는 완벽한 비주얼로 아시아를 사로잡은 박혜진. 박혜진이 아니면 누가 아시아의 왕자님이 될 수 있겠습니까? 흔히 왕자님 하면 꽃을 닮은 얼굴에 뽀얀 피부, 8등신의 비주얼을 꼽기 마련인데요. 사실 이번 주 1위는 흔히 말하는 꽃 왕자님은 아닙니다. 오히려 배신이라는 단어가 더 잘 어울리는 스타인데요. 하지만 알고 보면 누구보다 따뜻하고 매력적이라고 하죠. 숨겨진 매력의 소유자, 뉴 아시아 프린스는 누구신가요? 정말 하루하루 달콤한 꿈을 꾸는 것 같아요. 비록 한국에서는 몰이의 대상이지만 실제로 보니 나보다 잘생긴 배우는 자 바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 이광수 씨 눈표! 와, 아, 열받아. 야, 좋냐? 좋지? 네, 뭐 형들 잘생겼지만 네. 네, 본인도 알고 있어요. 네. 아. 주지훈 씨가 또 이광수 씨 바로 뽑으신 이유는? 먹고 떨어지라고. 잘 먹겠습니다. 예. 아. 해외에서는 당당히 왕자님 대접을 받고 있는 이광수. 또 해외에 나가면 사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렇게 또 응원해 주시고 또 환영해 주시고 하셔서요. 사실 아직까지도 참 어리둥절해요. 일을 마치고 또 우리나라로 돌아오면 현실로 돌아온 느낌. 꿈에서 깬 느낌. 예. 이광수 하면 아시아 프린스가 자동 완성될 정도로 이광수의 아시아 인기는 굉장한데요. 괜찮아 사랑이야는 중국 최대 온라인 동영상 사이트에서 한국 드라마 순위 1위를 차지했고요. 런닝맨 역시 해외 촬영마다 현지에서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죠. 또 글로벌 인기의 척도라는 SNS에서도 그 입지를 확보해 하고 있는데요. 다 아시겠죠?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런닝맨에서는 배신 기린이라며 무시당할지언정 해외 로케만 가면 프린스로 당당히 인정받고 있는 이광수 씨. 요즘 중국의 SNS에서도 여느 아이돌 못지않은 인기를 자랑하고 있다는데요. 이만하면 한류 왕자님이라고 불러도 좋을 것 같죠? 그러면 저는 이만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꽃요일에 다시 만나요. 안녕!